첫 서브 이후 경기 감각을 먼저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. 자, 리시브 2대0 앞서 있는 김양현. 자, 바나나 플레이 적응할 때쯤 끝날 수도 있습니다. 자, 1대3. 자, 서브 득점 생각해서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. 자, 3구 아. 동점에서 두 포인트를 내줬습니다. 아, 서브 범실 3대6. 아, 이번에 백핸드. 자, 공격 성공. 여기 나왔습니다. 7대4. 3구 네트. 한 점 차 김은건. 그리고 서브 바꾸고만. 자, 이걸 넘어가야 되는 김은건인데요. 렛 세븐 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자,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자, 그럼 이 순위 바꿀 수 있는 운동력이 없어져요. 자, 그러면 또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기를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. 단체전입니다. 게임 포인트 김양현. 나 김은건 물러서 김양현의 게임 포인트. 아, 밖으로 팀들이 다 나왔던 그런 대회였어요. 네, 맞습니다. 멤버 중에 하나가 김은건 선수인데 주축으로 성장을 해주길 하트철 감독은 바라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아, 시간아. 첫 번째 게임도 이 서브 득점으로 돌파구를 좀 만들었거든요. 나갑니다. 밖으로 날아가고 말았습니다. 포인트 플릭 이후에 탑스핀 성공한 긴 서브. 야, 이걸 쪽으로 돌아왔습니다. 네, 거의 뭐 복식 서브 넣는 것처럼 화쪽에서 넣네요, 서브. 아, 그러나 2대5. 자, 공격수 김은건. 좋은 전략이었습니다. 이번에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정말 안 돼. 3대7. 블록이 됐습니다. 있는 능력도 있고요. 아, 백핸드 탑. 8대4. 두 번째 게임도 넉점 리드 김영현. 네, 맞습니다. 맞받아 쳐봤습니다. 아, 걸립니다. 이는 김은건. 아, 이게 또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. It's no mystery. And you and I we got history. Yeah. Wherever love flows, there is also tragedy. When we're in too deep, and you and I.